메트로 밴쿠버 공원 곳곳에서 여성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원 산책 시 주민들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. 버나비 경찰은 7일 오후 노스 버나비 공원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오전 파이퍼와 윈스턴에 걸쳐 있는 버나비 호수 공원에서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사체 조사 결과 살인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원은 27세의 칼라 마리 스미스 씨라고 밝혔습니다. It's really sad because a lot of kids come to the park and have a walk with their mom, so it's really sad to know that somebody just dropped off a body. Yeah, it feels like somebody has like no mercy about not a person, right?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노스 밴쿠버에서도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. 노스 밴쿠버 연방경찰 살인 전담반이 커크스톤 로드 2300번지 근처의 숲에 버려진 플라스틱에 쌓인 성인 시체를 발견했으나 시체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실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아직 사망 원인과 성별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시체는 1월 29일경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산책로 사체 유기 미결 사건은 더 있습니다. 지난 2009년 4월에는 UBC 캠퍼스 근처 퍼시픽 스피릿 공원에서 53세의 웬디 라드너 보드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보드리는 BC 체육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신원은 밝혀졌지만 사건은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. 또한 작년 9월에는 15세의 로라 샌드리가 델타의 맥키 공원에서 죽은 채 발견됐으나 이 역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작년 6월 12일에는 캐머성가와 33번 에비뉴대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. 이처럼 하루에도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공원에서 여성들이 사체로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, 특히 여성들이 혼자 공원 산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